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결과물과 똑같이 만들어 볼 텐데요. 1번 문제 그림 효과에는 필터가 하나 적용될 거고요. 패스 저장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꽃 모양이 해당되는 패스를 그릴 거고, 그 안에 이미지가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쉐이프는 두 개의 형태가 나옵니다. 나뭇잎 장식과 나비 모양이 나옵니다. 나비는 복제를 해서 변형을 하겠습니다. 문자 효과 하나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뉴를 클릭하시고요. 위스 하이트 400에 500 픽셀을 지정하고 72 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R과 컨트롤 다운표 누르셔서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1 이미지 컨트롤 A, 컨트롤 C로 복사한 후에 컨트롤 V로 화면에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상단에 옵션 바에서 종횡비 유지 클릭하고 W나 H 위에 마우스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크기를 축소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쉬프트 누르시고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하셔도 되겠고요. 이 방법 쓰셔도 되겠고요. 여러분이 편리한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자를 참고해서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필터 적용하기 전에 저장 먼저 하겠습니다. 저장은요, 작업 중인 파일은 임의의 경로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기에 저장하면서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GTK 폴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필터는요, 크로스해치 그물눈 필터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브러쉬 스트로크를 확장하고요. 크로스해치를 클릭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필터 적용한 후에는 바로 저장을 해서 작업을 조금 더 가볍게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이제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패스를 그리고 저장하는 것은 펜툴을 사용하는 방법과 지금처럼 도형을 응용해서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꽃받침 부분은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신 경향은요, 기존에 있는 쉐이프를 활용해서 더하거나 빼면서 작업을 하는 걸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연산 과정은 GTQ 일러스트 준비하시는 분들은 패스파인더를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 그것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에 꽃 모양, 나팔꽃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과 타원을 이용해서 기본 형태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세부 형태를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레이어 1에 가시성을 끄도록 하고요. 액탱글 툴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옵션에서 쉐이프인지 확인하시고, 필 칼라는 구별되는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고, 스트로크 칼라는 색상 없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각형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실 때 여러분 Alt 눌러주게 되면은 중앙에서부터 도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모양이죠? 네. 자, 그린 직후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패스 셀렉션 툴로 전환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엘립스 툴로 가겠습니다. 엘립스 툴에서 자, 여러분 보시면 위쪽에 New Sele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타원 형태를 그려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타원 모양은 만들어지는데요. 레이어를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새로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패스를 그리고 저장할 때는
처음에 그린 이 모양 레이어에 한 번에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나올 때는 컴바인 쉐입을 지정할 거고요. 여기에서 그려지는 모양이 빠진다라고 할 때는 서브젝트 프론트 쉐입을 지정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도록 할 겁니다. 자, 언두해서 이전 상태로 돌릴 거고요. 자, 레이어. 처음에 그린 게 사각형이기 때문에 렉탱글 1이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몇 가지 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콤바인 쉐입 할 때는 작업 진행할 때 크게 여러분 무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연산을 바꿔주셔도.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위쪽 타원 형태를 빼겠다라고 해가지고 Subtract Front Shape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명령 연산을 주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색깔이 채워지게 되죠. 자, Ctrl Z 누르시고요. 자, 이때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죠. 엔터를 누르고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주면 조절점의 표시가 사라지고 패스만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타원을 그릴 때 Subtract Front Shape을 지정하고 그린다고 해서 아까처럼 반대로 반전돼서 색깔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릴 때 드래그 할때 Shift 눌러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Ctrl 키 누르시고요. 이렇게 그려진 모양의 패스선을 이동해 가면서 편집하는 방법도 지원이 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 언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편집하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 설정하실 때 Ctrl T 눌러 가시면서 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네. 자, 엔터 두번 눌러서 기준점 사라지게 한 다음에 패스만 이렇게 켜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타원을 하나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연산은 바꿔주지 않고 그냥 그려볼게요. 지금은 빠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려놨을 때 패스는 보이지만 색은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때 프로퍼티스에 패스 오퍼레이션 콤바인 쉐입 클릭하시면 어때요? 색깔이 다시 채워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죠? 네. 여러분이 작업 진행하시면서 편한 방법, 익숙한 방법으로 설정하시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두번 눌러서 기준점이 사라졌을 때 다시 한번 엔터 눌러주시고 진행하셔도 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컨트롤 누르시고 드래그해서 옵션에서 여러분 얼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아래쪽에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형태를 하나 그릴 건데 빠지는 타원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타원 형태를 그리도록 하고요. 컨트롤 T를 바로 눌러서 회전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 지금 선택된 타원 형태가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해서 제가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 호리젠탈 해서 뒤집고 자, 이동해 볼게요. 이때 여러분,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이동하셔도 돼요. 네. 키보드 활용하셔서 이렇게 이동하시고, 자, 배치를 하고, 엔터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좌우 형태는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때도요, 패스 셀렉션 툴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되게끔 이렇게 다듬어 주실 수 있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모양을 설정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엔터 누르고 다시 한번 엔터 눌러서 패스를 켜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의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을 이용해서 빼주도록 할게요. 자, Subtract Front Shape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빠지는 형태를
클릭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좀 따라다니면서 채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여기는 빠지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엔터 두번 눌러서 조절점 사라지게 하고 패스만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자, 그리고 색깔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컴바인 쉐입을 클릭해서 모양을 그려주게 되면 어때요? 이때는 칠 색상이 채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드래그 할때 쉬프트 눌러주시면 핸들의 수평을 유지를 해줄 수 있고요.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닫힌 상태가 됩니다. 클로즈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컨트롤 눌러서 여기에서도 여러분 조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양은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려놓고 여러분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완성된 형태 참조해 가지고요, 여러분이 모양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십시오. 네, 이렇게 했고요. 엔터 두 번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 빠지는 부분은 좌우대칭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콤바인 쉐입일 때 그려주고 나서 연산을 빼는 연산을 지정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드래그 하시고요. 자, 클릭, Alt 누르고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자, 곡선 그리고 다시 Alt 누르고 조절점에 클릭하시고요. 다시 드래그 하시고, 자, 연결해서 그려주는 곡선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닫힌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셀렉션 툴로 선택하시고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컨트롤 T로 뒤집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방향키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또는 패스 셀렉션 툴로 선택해서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셔도 되겠습니다. Alt 누르면서 제가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동일한 패스 오퍼레이션의 속성을 가지고 복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뭐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 편한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겹쳐지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화면 배율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때도 여러분 이렇게 선택하셔서요, 중앙에 정렬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드래그 하시고 옵션바에 얼라인을 설정해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어때요? 따로따로 있는 패스를 결합해 놓은 상태죠? 네, 그래서 중앙에 정렬할 패스는 이렇게만 선택을 하고 얼라인에 센터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십시오. 자, 이렇게 꽃 모양 패스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할 일은 이것을 하나로 병합을 해주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작업을 하는 툴, 뭐 여기에 원이나 사각형 또는 패스 셀렉션 지정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옵션바에 보시면 아래쪽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모양 병합 구성 요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을 다 하셔야죠. 또는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패스가 활성되어 있을 때 지정하셔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패스가 정리되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반시계 방향으로 네, 15도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해주시고 크기 조정을 더 해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조정을 더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이렇게 병합하는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패스선이 삐져나오는 부분이 종종 생깁니다. 네, 이럴 때는 딜리트 앵커 포인트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점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 패스 저장하겠습니다. 패스 패널에 워크패스 상태일 때는 이렇게 이탤릭체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꽃 모양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 레이어도 패스라고 이름을 바꿔주고요. 자, 일반 레이어로 바꿔주겠습니다. 레이어 제목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라고 레이어 레스터 레이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양 레이어가 일반 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패스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이 보였던 겁니다. 다시 레이어로 오셔서 자, 가시성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패스에 적용할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해 봅니다. 스트로크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스트로크 오픽셀 지정하시고요. 여기에 그라디언트 타입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터의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자리가 지원이 되는데 겹치는 중간중간은 생략해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색상의 분포를 보시고 리니어 앵글은 90도를 지정을 하겠고요. 이너쉐도우 글자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설정 바뀌는 거 확인되십니다. 자, 그래서 세부 설정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타일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해 볼까요? 1급-2번 이미지를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선택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레이어에서 보시면 패스와 현재 레이어는 위아래로 배치가 돼야 되고 작업 이미지에선 이렇게 겹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계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위쪽 이미지가 어때요? 이 꽃 형태에 쏙 하고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급-3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자, 선택하고자 하는 나비 형태보다 배경이 단조로운 편입니다. 이럴 때는 배경을 선택해서 선택을 반전하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매직 원드 자동 선택 도구입니다. 자, 이때 Add to Selection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톨러런스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허용 오차라고 해서요. 여러분, 색상의 범위에 따라서 수치는 더 추가하거나 삭제가 가능하실 거고요.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선택이 안 된 부분들은요. 다른 선택의 옵션을 사용해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렉탱귤러 마키툴로 Add to Selection 지정하시고요. 이렇게 선택이 아직 안 된 부분들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편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Select의 Inverse로 선택을 반전합니다. Ctrl-C 해서 복사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Ctrl-T입니다. 여러분 일정한 루틴이 있는 거 눈치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정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 맞춰주시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게요. FX 눌러서 아우터 그루브 지정하시고요. 사이즈는 10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생성해 볼 건데요. 나비 모양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할게요. 네. 자, 상단 옵션 바에서 쉐이프인지 확인을 하셔야지 레이어, 모양 레이어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나비는요.
네이처에 있습니다. 자연. 네, 나비 선택하시고요. 들어갈 때 쉬프트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형태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색상은요, 레이어 패널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서 지정하시는 게좀더 빠르게 설정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너그로우 내부 광선 지정해서 수치를 입력해 줍니다. 네. 자, 그리고요. 컨트롤 T를 누르고요. 회전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점 밖에 마우스 놓고 드래그 하셔서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위쪽의 나비 형태는요, 크기가 좀 작고, 회전각도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죠? 자, 현재 나비를 복제합니다. 컨트롤 J를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이동해 주시고요. 크기 조절, 쉬프트 누르면서 모서리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종횡비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눈대중으로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율이 맞지 않으면은, 약간 불안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쉬프트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쉬프트는 끝까지 눌러주시고요. 마우스에서 먼저 손뗀 다음에 그 다음에 쉬프트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뭇잎 모양을 찾아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뭇잎은요, 나뭇잎 장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너먼트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나뭇잎 형태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쉬프트를 눌러서 드래그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이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서 그리기도 가능합니다. 자, 컨트롤 T 누르고 방향이 반대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풀립 호리젠탈 클릭해서 좌우 뒤집기를 해서 배치를 해 두시고요. 색상은요,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효과. 사이즈는 이 픽셀을 지정할 거고요. 컬러는 단일 컬러입니다. 클릭해서 흰색. 오케이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문자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입들을 선택하시고요. 버터플라이 앤 플라워를 입력을 할 텐데요. 자, 속성 보시면 에리얼 볼드 40 포인트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은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자, 설정 맞춰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색은 이 픽셀 지정하시고 검정색입니다. 흰색이나 검정을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흰색은 왼쪽 상위, 왼쪽 위 모서리에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검정은 아래쪽에 왼쪽이나 오른쪽 모퉁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검정에 대한 설정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하시고요. 그라디언트 에디터 클릭한 다음에 왼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해서 지정된 색상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오케이 눌러주시고 색상 방향 보셔서 여러분 앵글을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앵글 90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작업이 다 완료가 됐으면 안내선 격자 가리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부분을 조금
이동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자, 격자 가리기 해주신 후에 파일에서 Save As, Shift, Ctrl, S 누르셔서요.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경로, 내피시 문서에 GTQ 폴더 만들어 놓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규칙에 400에 500픽셀로 저장하는 JPEG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JPEG으로 저장을 해주십시오. 저장 버튼 누르시고 JPEG의 퀄리티는 8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Save As를 통해서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경로, 대피시, 문서, GTQ 폴더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로가 아니면 답안 전송 프로그램에서 답안 전송해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답안 전송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다만 가장 나중에 작업한 내용이 빠짐없이 전송될 수 있도록 그걸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2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답안 파일은 화면과 같습니다. 작업을 위해서 1급-4, 5, 6번 이미지를 먼저 오픈을 해 두십시오. 다음 같은 과정을 거쳐서 선택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작업을 위해서 새 파일을 만듭니다. Ctrl N 또는 파일의 New 클릭해서 위스는 400, 하이트는 500픽셀 지정하시고 해상도 72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를 지정하십시오. 이때 단위 픽셀은 먼저 지정해 놓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금자 보기 Ctrl R 그리고 Ctrl 다운펜 눌러서 격자 보기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급-4 이미지를 Ctrl A 전체 선택, Ctrl C 복사해서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Ctrl T를 이용해서 자, 배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Flip Horizontal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필터 적용하기 전에 먼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장은요, 이미의 경로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이거는 작업 중의 파일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아티스트 클릭해서 드라이 브러쉬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1급-5 이미지에서 자기 인물만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 예제에서는요, 퀵 셀렉션, 빠른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사용하실 때 Reset All Tools 옵션에서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Quick Selection은요, 이렇게 드래그한 후에는 옵션을 보시면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로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브러쉬 크기 조정하시면서 진행하시려면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누르시면 점증적으로 브러쉬 크기 키우거나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드래그해서 선택했고요. 선택을 반전하겠습니다. Shift, Ctrl, I 해서 선택 반전한 후에 Ctrl, C로 복사하시고요.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겠습니다. Ctrl, T를 바로 눌러서 Shift를 누른 채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인물이 나왔을 때는 종횡비가 어긋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따라서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쉬프트는 끝까지 눌러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50%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자 참조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형을 완료한 후에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 그림자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앵글과 이 정도는요, 여러분이 답안 파일 보시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옷의 어깨 부분의 색상을 노란색 계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퀵 셀렉션 툴로 자, 클릭했더니 빠른 선택이 되었습니다. 레이어 패널의 하단, 휴 세츄레이션 클릭합니다. 색상은 명확하게 제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화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파일과 최대한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러라이즈 색상화 체크하시고요. 자, 휴 값은요. 노란색 계열이니까 여러분 여기 노란 계열의 스펙트럼에 배치하도록 조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세츄레이션이 지금 너무 낮아요. 그래서 세츄레이션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훨씬 더 선명해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란색 계열로 조정을 했고요. 자, 이제 1급-6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 매미, 곤충을 선택할 텐데요.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배경이 대체로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드래그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곳은 브러쉬 크기를 왼쪽 대괄호 눌러서 크기를 줄인 후에 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선택해서 빼거나 더하는 것은요, 저 반대로 하실 때는 Alt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Alt. 그런 다음에 선택을 뒤집습니다. 인버스, 컨트롤 C를 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창으로 와서 컨트롤 V 눌러주시고 컨트롤 T를 바로 해서 크기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 정도로 조정을 하시고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베벨의 엠보스가 적용되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누르시고 베벨 앤 엠보스 스타일 이너 베벨 지정해 주시고요. 사이즈는 5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생성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선 두 개의 모양이 보이시죠? 툴 패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자, 여기 고사리 입 모양을 찾기 위해서 All Legacy Default Shape 클릭한 상태로요. 자, 여기에서 Nature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 펠은 있죠? 네. 자, 선택해 주시고요. 네, 이제 Shift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종횡비에 맞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맞춰줘야죠. 레이어 패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은요, 세 자리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곤충 형태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직접 내려도 되고요. 자, 또는 단축키 컨트롤 왼쪽 대괄호 이용해서 아래쪽, 뒤쪽으로 배치를 맞춰주셔도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이너 섀도우를 클릭해서 내부 그림자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와 디스턴스는 33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오페스트 75, 120에 33 조정을 했습니다.
컴퓨터로 T를 해서 크기 배치 다시 한번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동 도구로. 자, 화면 배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맞춰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모양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양은요. 어너먼트 폴더를 확장해서 자, 여기 보시면 리프 어너먼트 3 있습니다. 선택을 해줍니다. 자, 드래그 하다가 쉬프트 눌러주시면 종횡백 맞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여러분 모양을 그려주실 때 처음부터 쉬프트를 눌러주게 되면 레이어가 동일한 레이어에서 그려질 수가 있어요. 네. 자, 구별하기 위해서 색상을 제가 빠르게 한번 바꿔볼 거고요. 자, 여기에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색깔을 7 칼라로 지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크기도 맞출 거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줍니다. 이너 섀도우 먼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색깔을 편집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에 클릭해서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제시된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 배치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왼쪽 컬러, 오른쪽 컬러 배치된 거 보시고요. 하단에 리니어 앵글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글씨 신비한 곤충의 세계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글자의 문자 효과 속성을 보시면 바탕 35포인트입니다. 한글을 조금 굵게 표현하려면 이 안티알리아스 속성을 스트롱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입력할 때 습관적으로 드래그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가 완성형 나왔을 때 여기에 글씨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 워프 텍스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정답 파일과 같이 글자를 왜곡을 해 주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쉘 어퍼 위가 넓은 조개 모양으로 변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 구부리기는 30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문자의 색상은 흰색이 되겠고요. 문자의 스트로크, 획이, 그라디언트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스트로크를 지정합니다. 스트로크의 두께 3픽셀 지정할 거고요. 아웃사이드 설정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색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 들어가서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자, OK를 해줄 거고요. 네, 색깔 배치를 보십시오. 자, 이거에 따라서 스타일은 리니어를 설정할 거고요. 앵글을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앵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라디언트의 좌우 색상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까지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프리뷰, 미리 보기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대화 상자 너머로 완성된 답안 파일을 이렇게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니어 90도로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최종적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자, 격자 가리기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 저장 규칙에 따라서 저장 경로, 즉, 답안이 전송되는 경로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 Save As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내 PC. 문서를 클릭하고요. 이곳에 GTQ 폴더를 클릭해서 여기에 저장을 하실 건데요. 자, 400에 500픽셀로 저장하실 때는 JPG, JPEG으로 설정하시고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퀄리티는 8 설정하겠습니다. OK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 사이즈가 10분의 1로 줄어든
상태인 PST로 저장을 합니다. 자, 파일에서 Save As 클릭해서 다시 한번 문서 GTQ 폴더에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 연습하실 때도 이 경로대로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답안 파일을 무사히 전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3번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완성을 하면 되겠는데요. 자, 이 작업을 위해서는 여러분 샘플 소스 파일에 있는 각각 해당되는 이미지를 미리 열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파일에서 뉴를 클릭하시고요. 3번 문제에 파일 규칙대로 600에 400픽셀 지정하시고 72픽셀 퍼인치 RGB 갈라 8비트 그리고 화이트로 설정해서 새 도큐멘트를 열어줍니다. 자,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자, 3번 문제는 배경색을 지정해서 채워넣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369만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Alt Delete를 눌러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배경 이미지에 채워넣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은요, 이미의 경로에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임시 폴더를 만들어 놓고 저는 저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경로 지정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저장 규칙에 따라 파일 이름도 넣어 주십시오. 네. 자, 완성된 형태랑 같이 비교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급-7번 이미지를 선택해서, 자, 컨트롤 A, 컨트롤 C로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클릭하시고 상단에 블렌딩 모드, 혼합 모드를 클릭해서 제시된 혼합 모드 컬러번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번. 어둡게 합성되는 모드죠?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가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지워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레이어에, Add Layer Mask를 통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먼저 추가하신 후에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레이스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이어 마스크에서는 블랙, 그리고 화이트, 중간 단계 회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그라디언트 옵션바 보시면 리니어 그라디언트 모드는 노멀, 오페시티는 100%로 설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쉬프트 누르면서 자, 드래그 해주시면 이 그라디언트 단계는 레이어 마스크에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배경과 합성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급-8번 이미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A,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 조정을 해주셔야겠죠? 컨트롤 T를 이용해서 크기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춰서 크기 조절하는 방법, Shift를 직접 누르면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옵션 바에 종횡비 고정, 꽈배기 모양 있죠? H 왼쪽에 이 부분에 클릭해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편한 방법 사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이미지에도 격자 보기를 지정해 놓고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조정해 주시고요. 자, 필터 적용합니다. 필터 갤러리를 클릭해서 필름 그레인을 찾을 거예요. 필름 그레인은 아티스틱에 있습니다. 필름 그레인 클릭하고 OK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에도 레이어 마스크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드 레이어 마스크 클릭합니다. 자, 그라디언트 툴 선택되어 있을 때, 자,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지워서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듯하게 드래그 하실 때는 쉬프트 눌러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남겨질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하단에 여기 스페셜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시면은요, 모양의 이미지가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자, 오브젝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브젝트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스탬프 1이 있습니다.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서 쉬프트 누르고 그리게 되면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보여요. 그죠?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서는 그냥 드래그를 통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쉬프트 누르면서 45도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컨트롤 T에서 정사각형 판형에 거의 가깝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45도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크기도 여기서 쉬프트 누르면서 다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FX 눌러서 스트로크.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시고요. 제시된 색상 지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색깔의 방향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0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제 1급-9 이미지를 가져다가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에서 일단 스탬프 1과 레이어 3 경계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먼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 크기, 위치,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축소해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필터는 필터 갤러리의 텍스처라이저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필터죠. 네. 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10 이미지를 엽니다. 자,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보다 비교적 배경이 단조롭죠? 자, 이때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오브젝트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 모드를 렉탱글로 한 후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외곽선 부분은 선택이 제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는 중간에 공간이 있는 부분들은 따로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선택도구는 하나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도구가 협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매직원드 둘 사용해서 선택 영역에서 빼는 거죠. 예, 위에 연산을 세 번째, Subtract from Selection 클릭해서 이렇게 발 사이의 공간에 클릭해서 선택을 빼주시는 거예요. Ctrl C 누르고요. 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런 다음 바로 Ctrl T를 이용해서 크기 종횡비에 맞게 맞춰주십시오. 자, 그리고 회전도 할 겁니다. 네. 여기엔 베벨 앤 엠보스가 이펙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 설정하도록 합니다. 자, 이 사이즈는 여러분 결과를 보시면서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선 3 적용했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1급-11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곤충과 이 과육 이미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매직원드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군데 선택을 하실 때는 Add to Selection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톨러런스는 40을 설정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허용치라고 해서 한번 클릭했을 때 클릭하는 영역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치가 클수록 여러분 정확성은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올 거고요. 그 이미지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 자, 연습을 통해서 많이 반복을 하시다 보면 어떤 도구를 선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빠른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위에 옵션바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여기 Select and Mask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클릭해서 외곽에 있는 세부 부분을 여러분이 좀더 세심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선택 영역이 뻥 뚫려버렸죠. 자, 캔슬하고요. 그 전에 할 일은 선택을 반전하는 거죠. 그죠? 네, 선택을 반전해서 자, Select and Mask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Radius와 Smooth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선택을 완료하시고요. Ctrl C 눌러서 작업 이미지로 Ctrl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Ctrl T를 누르고요. 자, 일단 풀리 호리젠탈로 뒤집어야겠죠? 그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뒤집어 주실 거고요. Shift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할 겁니다. 여기에선 축소해서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회전도 돼야겠죠? 네. 회전해서 배치를 합니다.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이너그로우 적용합니다. 색상은요, 화이트 또는 이렇게 아이보리 계열로 설정을 하십시오. 결과 보고 이거는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드랍 섀도우.
자, 이제 과육 부분의 색상을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육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무슨 도구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퀵 셀렉션으로 그리듯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네. 자, 퀵 셀렉션 도구 사용하셔서, 자, 여기서는 포인트는 브러쉬 크기를 조정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네. 자, 세심한 영역을 지정하실 때는 브러쉬 사이즈를 좀 줄이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하시면 색조 그리고 채도 명도를 이용해서 색깔을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컬러라이즈 체크하시고요. 자, 색상은요. 노란색 계열이기 때문에 여기 스펙트럼에서 노란색 부분으로 여러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츄레이션을 좀 높여주시는 게 색깔이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네. 자, 75 정도 설정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네. 자, 이제 모양 도구로 모양을 마저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할게요. 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네이처를 클릭하겠습니다. 네이처를 확장해서 여기 토끼풀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시고 바로 컨트롤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위치 도수정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의 색상을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반복되는 것들 생략하고 세 자리만 입력해서 적용하시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색상의 방향은 여러분이 앵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거의 대부분 리니어가 적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드롭 쉐도우 클릭하시고요. 자, 그림자도 적용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지금 방향이 약간 다르죠? 그죠? 그러면 회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래 이미지가 비치고 있습니다. 자, 제시 조건을 보시면 오페시티는 70% 레이어의 불투명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요. 자, 회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합니다. 위치 맞춰주시면서 여러분 크기도 조절이 필요하다 하시면 크기 조절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눌러서 완료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지그재그 형태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것 또한 커스텀 쉐이프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 어너먼트 클릭해서 보시면 마지막에 지그재그 형태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격자 참조하셔서 지그재그 모양을 그려주세요. 드래그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레이어에서 색상을 지정을 하셔야겠죠? 영문 입력 모드에서 설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베벨 앤 엠보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획도 적용되어 있네요. 단일 칼라입니다. 컬러 지정하시고 색상은 흰색. 그리고
사이즈는 2픽셀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터를 두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컨트롤 T 하셔서요. 예, 최대한 가깝게 모양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어때요? 똑같은 게또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합니다. 레이어 자체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아래로 방향키 이용해서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 형태는 이렇게 해주시면 레이어의 스타일도 보존하면서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네. 자, 이제 하단에 있는 모양을 찾아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타임입니다. 네, 시계 형태는요, 웹. 하단에 웹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타임이라고 시계가 있습니다. 네, 선택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누르면서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비율에 맞게 그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 색상은요. 자, 연속해서 커스텀 쉐이프를 그릴 때는 색깔을 먼저 지정하지 마시고 그린 후에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 지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설정한다고 해서 세팅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번에 그린 쉐이프의 색깔이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색상 지정을 해줬고요. 자, 여기에 드랍 섀도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했고요. 크기를 조금만 더 조정해 볼게요. 자, 이제 문자 효과를 적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 문제 3번에서 문자 효과 하나, 둘, 셋, 네개 나오고 있죠? 그 중에 두 개는 웹 텍스트를 이용해서 문자를 왜곡하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입 툴 선택합니다. 곤충 박람회 야간 개장은 두줄 입력되어 있고 중앙에 정렬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옵션을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은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도듬이고요. 35포인트 설정되어 있고 약간 굵게 출력되기 위해서 스트롱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웹 텍스트를 눌러보시면 여기서는 인플레이트 해서 어때요? 이렇게 볼록하게 왜곡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밴드는 5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펙트를 보시면 스트로크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보시면은요, 네, 색깔은 양쪽 컬러 설정대로 해주시면 돼요. 교재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고, 여기서 레디알, 스타일이 레디알로 이렇게 방사형, 원형으로 중앙에서 퍼지는 그라디언트입니다. 이 설정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글자에 대한 설정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볼수록 신비로운 곤충의 세계. 자, 이 부분도 보시면 중앙 정렬로 해야 가운데 정렬되는 거고요. 도듬 17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자 색과 이펙트 교재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페셜 오픈도 마찬가지로요. 자, 보시면은요. 중앙 정렬 두줄 입력입니다. 에리얼 레귤러 25포인트고요. 스트로크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일시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은 도듬 18포인트고요. 색깔 지정해 준 다음에 스트로크 이펙트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에 대한 설정은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 교재 참조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 문자 효과에 폰트라든가 크기, 색깔 지정하는 거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레이어 스타일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문자 설정에서 뭐 장평을 따로 조정을 한다거나 자가냉관을 따로 조정을 하게 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십시오. 자, 완성이 다 됐으면 격자 가리기하고 최종적인 저장을 합니다. 물론 임시 폴더에 저장되는 거고요. 이제 답안을 전송하기 위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Save As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내 PC 문서를 클릭해서 GTQ 폴더 안에 저장을 하십시오. 우선 JPG로 저장을 먼저 합니다. 자, 퀄리티는 8 정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줄입니다. 두개 연결되어 있을 때 위에 60만 입력하면 아래 40으로 조정되죠. 다시 한번 Save As를 통해서 내 PC 문서 GTQ 폴더를 찾으시고요. 여기에 저장을 하시면 3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급의 4번입니다. 자, 결과물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이 문제 풀이를 위해서 소스 파일 1급-12번부터 17번까지 오픈을 해 놓으십시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작업 이미지를 설정하겠습니다. 파일에선 New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요. 단위가 픽셀인지 확인하신 후에 Width는 600, Height는 400, 해상도, Resolution은 72px per inch, Color Mode, RGB Color 8비트, White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자, 4번 문제에는 배경색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해서 999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Alt Delete를 눌러줍니다. 색상 값은 RRGGBB 해서 두 자리씩 똑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 자리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저장 먼저 하겠습니다. 저장은 임의의 경로에 먼저 저장을 해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 바탕화면에 임시 폴더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명 지정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1급-12번 이미지를 열고 Ctrl A, Ctrl C로 전부 복사를 하신 후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이미지 같이 대조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옵션 바에서 종횡비 유지 클릭해서 작업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을 해주셔야죠. 네. 거미의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회전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화면 배율 줄여놓고 진행하겠습니다. 크기와 회전 해 주시고요. 자, 레이어 패널 상단에 노멀 표준 부분을 누르셔서 혼합 모드 조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컬러 닷지입니다. 색상 닷지 선택해 줍니다. 밝게 합성되는 모드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레이어 마스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세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하나 생길 거예요. 레이어 마스크인지 타이틀바에서 확인해 주시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드래그해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지워집니다. 드래그 하는 방향, 길이, 각도에 따라서 지워지는 정도는 다르니까요. 정답을 보시면서 최대한 가깝게 진행되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급-13번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역시 Ctrl A, Ctrl C를 눌러서 모두 선택한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이미지 크기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해 주십시오. 자,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터를 적용합니다. 필터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여기에서는 필름 그레인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티스틱 확장해서 필름 그레인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에서도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주시는데 세로 방향입니다. 레이어 마스크 추가합니다. 자, 그라디언트 툴일 때 여러분 드래그하는 위치 방향 잘 보시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지워줄 거예요.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지워서 합성을 했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1급 다시 14번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자, 완성 형태 보시면 여기에서 어때요? 이 중앙에 있는 이미지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놓여 있는 이 배경을 보시면 그렇게 단조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펜 툴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펜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자, 옵션을 초기화하겠습니다. 리셋 툴. 옵션 바에 펜 모양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패스 하고요. 위에 보시면 Exclude Overlapping Shapes라고 되어 있을 때 패스 작업을 진행해야지 오류 없이 패스를 따실 수가 있습니다. 자, 펜툴 사용하실 때 곡선으로 따는 거, 곡선에서 직선으로 관대거나 곡선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전환할 때이 부분만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볼까요? 자, 펜 툴로 처음에는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곡선의 모양을 땁니다. 자, 곡선 모양이 잘 따지지 않는다고 해서 직선으로 짧게 짧게 따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화면 배율은 적절한 크기로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픽셀 단위로 따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의 팁이라면 여러분 따주실 때 바깥쪽 배경보다 안쪽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 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서 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부분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다음 지점을 드래그 해서 곡선을 따겠다. 안 되죠? 자, 컨트롤 Z 눌러주시고 먼저 드래그 했던 점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펜 옆에 꺽쇠 모양이 됐을 때 클릭합니다. 저는 펜 모양 안 나오는데 하시는 분은 캡슬락에 불이 들어와 있나 확인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셔서 곡선의 모양이 되게 따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Alt 누르고 클릭해서 전환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Alt 누르고 클릭해서 전환합니다. 자, Alt 누르고 클릭한 후에는 왼손에 Alt키 계속 누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Alt 눌렀을 때 조절점 끝에 이렇게 마우스 가져가서 핸들의 조절점만 따로 이렇게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Alt 누르고 기준점에 클릭. 앵커 포인트 말하는 겁니다. 네, 드래그. 이렇게 해서 따주실 때 쓱쓱 따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상관은 없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자, Alt 눌러서 조정했습니다. 자, 커브를 전환해야 될 때. 자, 이때 여러분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한번 휜다고요. 자, Alt 누르고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사라지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조정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서 처음에 찍었던 점하고 여러분 만나시면 되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저는 미리 패스를 따놨습니다. 자, 이렇게 패스 보시면 따져 있는 거 확인되시죠? 완료가 되시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으로 빠르게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이용해서 방향, 크기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가 바뀌어 있으니까 풀리 호리젠탈. 자, 풀리 호리젠탈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진행하시면, 네. 되겠고요. 자, 쉬프트 누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조정해 주세요.
자, 그리고 회전도 하겠습니다. 자, 격자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더블 클릭하시거나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할게요. 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주시고요. 스트로크 획을 지정하겠습니다. 획의 사이즈는 4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터에 왼쪽 컬러 스텝 더블 클릭합니다. 제시된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고, 오른쪽은 흰색입니다. 네, 더블 클릭해서 흰색인지 확인하시고, 네,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색상 방향 보셔야 됩니다. 자, 틀리다면, 맞지 않다면 앵글을 조정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90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이볼 모양 중앙에 이 부분의 색깔이 달라져 있죠. 파란색 계열로 보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를 선택해 볼게요. 자, Quick Selection Tool을 선택하시고요. 브러쉬 크기 조정하시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또는 클릭해서 단번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누르시면 색상을 조정할 수 있는 Hue Saturation, 색조 채도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Properties 설정에서 보시면 색상화, Colorize 체크해 주신 후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계열이니까 여러분 조정하실 때요, 이렇게 조정을 하실 텐데, 이 스펙트럼상에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와주시고요. 어때요? 색깔이 지금 어때요? 생기가 없죠? 이거는 세츄레이션, 채도를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색의 선명도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1급 다시 15번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자, 배경에서 벌과 꽃 이미지만 빠르게 선택을 해봅니다. 자, Quick Selection Tool일 때 Add to Selection에 한번 적용하고 나면 Add to Selection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때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Alt를 누르면서 여러분이 클릭이나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 이미지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빼줄 부분은 Alt 누르면서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이때 여러분 브러쉬 크기를 왼쪽 대괄호 이용하셔서 조금 줄이신 후에 지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빼줄 부분은 Alt 누르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단은 제외하고, 여기까지 선택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를 누르고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Shift를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절을 해주십시오.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격자 참조하셔서 축소해주시고 배치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회전도 해주셔야 되겠네요. 벌 이미지가 위쪽으로 갈수 있게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주면 되겠네요. 위에 이 모양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배치 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고요. 필터 적용합니다. 텍스처라이저예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필터라고 했습니다. 텍스처라이저. 클릭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펙트 적용하겠습니다. 인어그로우. 아이보리 계열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레이어의 오페스티가 80%로 설정이 됩니다. 자, 불투명도도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모양 생성을 하고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이 메뚜기 이미지는 그 다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우리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나뭇잎 형태는 참나무, 오크리프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2019 쉐입에 있습니다. 2019 쉐입을 확장해서 리브스.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에 입 모양이 나와 있죠. 네, 다섯 번째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겠습니다. 쉬프트 눌러서 드래그. 해서 입 모양을 만드시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바로 이동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컨트롤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쉬프트 누르면서 크기 조정해 주시고요. 자,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너 그로우 설정해 줍니다. 사이즈 10픽셀 정도 주시면 되겠고, 아, 계속해서, 잠시만요. 네. 드롭 섀도우 클릭해 줍니다. 자, 드롭 섀도우 클릭하시고, 오케이를 해주십시오. 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를 해서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네. 격자 참고해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합니다. 자, 이때 크기도 조정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조정을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눌러주시면 모양의 설정 상태가 해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급 다시 16. 자, 이 이미지 선택의 난이도가 좀 있죠. 그죠? 네. 자, 퀵 셀렉션 툴로 Add to Selection일 때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Select and Mask, 선택과 마스크에서 약간 조정한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 크기 조정하셔서 진행하셔야 돼요. 넓은 영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좁은 영역일 땐 브러쉬 사이즈를 좀 줄여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 왼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선택하시다 보면은 선택이 더 넘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Alt 누르면서 클릭 또는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영역이 좀 섬세하게 지정이 되실 때는 브러쉬 크기를 줄여서 진행을 해주세요. 네, Alt 누르면 선택 영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퀵 셀렉션은 선택하게 되면 Add to Selection이 옵션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할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Ctrl C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Ctrl V 눌러서 작업 이미지에 가져오기 하시고요. 아,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Select and Mask 아, 이 부분을 제가 패스를 했네요. 보시면요. 이 형태를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자, 세부
선택의 설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위에 옵션바를 보시면 셀렉된 마스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선택을 좀 정교하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레디우스를 1픽셀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여기 브러쉬 크기 조정하시면서 더하거나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레디우스 1 지정하고 OK를 눌러서 선택을 완료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자,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을 뒤집습니다. 컨트롤 T 이용해서 자, 가로로 먼저 뒤집은 후에 회전도 하고 크기 조절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횡비에 맞게 쉬프트 누르면서 축소를 해줍니다. 네,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뭇잎 모양 예, 배치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고요. 레이어에선 드랍 섀도우를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여기 반딧불이 모양의 곤충을 찾아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이 모양 보이시죠? 네. 자, 커스텀 쉐이프 드릴 때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2019 쉐입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곤충이 모여있는 인색. 확장을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반딧불이 형태를 선택합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그리겠습니다. 조금 날씬하게 쉬프트 떼고 그릴까요? 네. 자,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에는 어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리고 내부 그림자가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네. FX 눌러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하겠습니다. 조금 검정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 칼라는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앵글 조정을 할게요. 자, 중간 칼라가 50% 위치에 배치되도록 설정을 해줄게요. 네. 자, 그리고 리니어입니다. 자, 리니어 맞죠? 네. 리니어 설정하시고 0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그림자 효과 넣어주셔야죠. 그죠? 자, 이너 섀도우. 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엔터 누르고 배치. 맞춰 줄게요. 자, 그다음에 크기도 좀 조정을 해 줄게요. 네. 자, 이제 오른쪽 하단에 둥근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 줍니다.
자, 쉐이프 툴에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레디우스는 10픽셀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오페스티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죠. 물론 그림자 적용되어 있고요. 자, 색상은 여러분 이미 색상을 지정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쉐이프인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조금만 크기를 축소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영문 입력 모드에서 입력을 하십시오.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지정된 컬러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롭 섀도우도 클릭해 줍니다. 오케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이미지가 비치도록 오피스티는 80%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시고요. 자, 1급 다시 17 이미지에서 나비 형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비교적 주변과 명확하게 색깔이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요. 퀵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 조정하시면서 선택해 주시고요. 세부 선택하실 때만 크기를 좀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 왼쪽, 오른쪽 대괄호 사용하시면 돼요. 자, 선택해서 빠질 부분은 Alt 눌러서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이 됐으면 Ctrl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여서 Ctrl V로 붙여넣고요. Ctrl T를 이용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야 되겠네요. 네.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셔서 이렇게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하단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펜 도구를 이용해서 모양을 그리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펜 툴을 선택합니다. 자, 펜은 우리가 워낙에 이미지를 선택할 때 패스를 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단에 패스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쉐이프로 바꾸셔야지 색깔이 들어가는 상태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색상 7컬러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쉐이프인지 확인하시고, 7컬러, 스트로크는 색상 없음이 지정되어 있고요. 지금 상태에선 여러분, 뉴 레이어 해서 새 레이어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자, 완성된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가 보이도록 이렇게 확장을 해주시고요. 처음에 점을 찍기 전에는 펜 옆에 별표 모양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고요. 다음 또 드래그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을 그릴 때는 핸들의 방향을 잘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격자 참조하셔서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넉넉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Alt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점과 만났을 때 동그라미 모양 뜨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을 클릭하고요.
왼쪽 컬러 스탑 입력해 줍니다. 오른쪽 컬러 스탑의 색상도 지정을 해 주시고요. 리니어 90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어의 오페스티도 조정합니다. 70%로 조정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네. 자, 이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서 컨트롤 J를 눌러 줍니다. 자, 레이어가 복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약간 아래로 내리면서 회전도 해주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약간 회전해 줄게요. 시계 방향이네요. 네. 자, 완성된 정답 파일 참조해서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네. 자, 그리고 배치도 맞춰주신 후에 자,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이펙트는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게요. 이너 섀도우. 네, 이너 섀도우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는 오피스를 다시 10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린은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 이 부분은 뭐 앞뒤 전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패턴 보시면 이렇게 달팽이 모양과 어때요? 장식 형태가 같이 되어 있고 장식이 색깔이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사방 연속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는 사각형을 그려서 패턴으로 정의한 다음에 이 사각형 안에 패턴을 정의하고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패턴은요. 자, 미리 설정을 해놓았는데 자, 보시면은요. 패턴은 지금 가로 40, 세로 40픽셀 안에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작업을 위해서 파일 앤 뉴를 클릭하시고요. 40, 40을 지정하시고 나머지 설정은 같습니다. 다만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지금처럼 투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트랜스페어런트로 하시는 겁니다. OK를 눌러줍니다. 투명을 지정하는 이유는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 펜 도구로 따놓은 형태 위에 이 패턴이 클리핑 마스크로 물려있는 상태죠. 그죠? 그런데 이 펜 도구로 따놓은 이 모양의 색깔이 비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명으로 지정을 한다는 거 혼동되지 않으시죠? 네. 자, 크기 확대하시고요. 자, 보시면 배치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내선을 20픽셀, 20픽셀 자리에 설정을 했습니다. 자, 위에서 드래그해서 20픽셀 자리에 배치해 주세요. 네, 안내선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서 또 자, 이렇게 배치하셔서 지금 보시면 애니멀스의 스네일에서 달팽이 형태 쉬프트 누르면서 해당 색깔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스 클릭해서 애니멀스 클릭합니다. 여기 스네일 달팽이 모양 있죠? 네, 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네, 그리고 색상은요. 레이어 패널을 더블 클릭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장식 형태 그릴 거예요. 엔터 눌러서 완료를 해주시고요. 자, 오너먼트 클릭해서 확장합니다. 네, 여기에서 형태 찾으시고요. 네.
이게 모양을 그려줍니다. 드래그해서 모양 그리시고요. 자, 그린 후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여기에도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색깔이 다를 뿐이에요. 예, 동일한 형태가 이렇게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매번 새로 그리시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스네일 1 하고요. 오너먼트 1, 이 레이어 있죠? 네, 이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도 되고요. 뭐, 쉬프트 누르고 클릭해도 되고, 편하게 하십시오. 두 개밖에 없으니까. 네. 자, 그런 다음, 여기를 컨트롤 J를 누르시고요. 레이어를 복제를 할 겁니다. 컨트롤 J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때 컨트롤 T 누르시고요. 같이, 지금 선택된 레이어 두 개가 같이 묶음으로 이렇게 변형이 될 겁니다. 자, 컨트롤 T 눌러서 방향키 이용해서 이렇게 배치를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오너먼트 1 카피 있죠? 자, 이 부분의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꿨어요. 반복적인 형태는 이렇게 레이어 복제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디파인 패턴으로 패턴 정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설정한 이 모양대로 다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다가 달팽이 모양이라고 해서 제시된 패턴의 이름대로 패턴 정의를 해주십시오. 네,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요? 작업 이미지로 오셔서요. 자, 이렇게 클릭하겠습니다. 자, 현재 레이어, 이 레이어와, 자, 이 레이어 바로 위에 클릭해서 레이어 만드는 거예요. 선택된 레이어 바로 위에 레이어, 새 레이어 추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구별돼야 되니까 편의상 패턴이라고 레이어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된 패턴을 Edit 필 7을 통해서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정의된 패턴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노멀 100% Preserve Transparency 해제일 때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레이어 경계에 Alt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패턴의 오페스티가 조정이 돼야 됩니다. 70%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턴까지 해서 이제 완료를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이제 보니까 어때요? 아까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만들어 놨잖아요. 둥근 직사각형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네. 찾으셔야죠. 자, 라운디드 렉탱글. 자, 선택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괄호 누르시면 이렇게 맨 위쪽으로 옵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기가 되는 거예요. 레이어 순서가 다르면 이렇게 아래쪽에 붙여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효과 설정하실 텐데요. 자, 문자 효과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죠? 자, 여기 세줄 입력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는 두 군데는 워프 텍스트로 변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또 회전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맨 위에 허리젠탈 타입들 선택합니다. 서울곤충박물관은요, 자, 궁서 35포인트고, 스트롱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워프 텍스트는요, 아크 어퍼를 적용하고요, 밴드는 30%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형한 후에 레이어에선 이 글자에 이펙트, 레이어 스타일이 3개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스트로크,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드랍 섀도우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정은요, 여러분 우리 교재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 글자 설정 확인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세부 설정은 교재 내용 참조해서 아래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고요. 이제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도듬 14포인트. 자, 스트롱으로 지정을 했고요. 글씨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허리젠탈 타입 툴로 클릭.
드래그 하지 마십시오. 자, 완성형 텍스트가 나오면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주십시오. 상단에 옵션바를 먼저 설정하고 글자 입력하셔도 되고요. 입력한 후에는 글씨를 다 블럭 잡아서 선택한 후에 속성을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색상은 컬러 지정해서 단일 컬러 설정을 합니다. 아,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네요. 네. 자, 픽셀 지정하시고 왼쪽 컬러 리니어 0으로 해서 색깔의 배치를 보십시오. 네. 보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크를 지정을 해서 글자를 왜곡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위로 휘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로 휘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런 다음 회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40%로 밴드를 지정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돼 있으면 컨트롤 T를 했을 때 이렇게 캐릭터가 나온다고요. 문자 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글자를 완료하셔야 돼요. 키패드에 엔터를 치시거나 자, 옵션바에 V자 체크하셔서 완료하시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해야 프리 트랜스폼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와 격자를 참조해서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단에 박물관 안내. 자, 이 부분 보시면은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글씨가 엔터 쳐서 어때요? 세 줄로 입력된 게 아닙니다. 이랬을 때는 자동 행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행간으로 조정하기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게 조정하게 되면 감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때요? 한 줄씩 입력해가지고 여러분 쓰셔야 되는 거죠. 복사해서 쓰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박물관 안내 보시면 도듬 16포인트, 그리고 글씨가 작을 땐 샤프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 글자를 정렬해주는 이유는 텍스트. 센터 텍스트를 지정한 이유는 이렇게 복제해서 쓰실 때 글자의 개수가 다르죠? 중앙의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왼쪽 정렬하게 되면 어때요? 이게 밀리기 때문에 다시 정렬을 해줘야 돼요. 네. 자, 그리고 글씨 색은 검정으로 해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는 워프 텍스트는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자, 보시면 스트록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글자 배치를 할 거고요. 자,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J 눌러서, 자,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네. 컨트롤 T 해서, 먼저 이동해 놓으시고요. 다시 컨트롤 J 해서, 컨트롤 T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동하시는 거는 뭐, 복제 다 해놓고 이동하셔도 되고요. 그건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레이어 보시면 이렇게 박물관 안내서부터 박물관 안내 카피 2까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치 다시 조정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배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3개 이상의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을 때 무브 툴을 활용하시면 여기에서 이 얼라인과 디스트리뷰트를 조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앙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균등 간격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더블 클릭해서 허리지탈 타입툴로 더블 클릭하셔서 이제 글씨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곤충 지식. 그다음에 마지막 텍스트
박물관 안내가 잘안 잡히네요. 네. 자, 한국의 곤충 이렇게 해서 수정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저장하실 때 격자 가리기 하시고요. 자, 답안 저장합니다. 답안은 어디에? 넷핏이 문서 클릭하시고 GTQ 폴더에 먼저 JPG,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하십시오. 네. 자, 퀄리티는 8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반드시 임시가 아니라 넷핏이 문서를 지정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자, 해서 PSD까지 저장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